오늘도 복돌이의 하루를 보러 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맛있는 식사 중입니다. 주인이 간만에 저의 윤기 있는 피부를 위해서 생새우 먹이를 주셨어요. 이런 일은 거의 없는 일인데 매우 드문 일입니다. 요즘 미용실 원장님과 갈등이 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헤어스타일로 2023년 페루 미스 보궐 선발대회에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미용실 원장님께서는 좀더 욕심을 내서 제 머리 위에 가발을 씌우려고 하십니다. 빨간색 가발이 어울린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억지로 없는 머리카락을 붙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미스 보궐 선발대회가 아니라 미스터 보궐 선발대회에 나가서 제 우람한 배 근육을 보여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요? 그나저나 이 새우 정말 맛있습니다. 이 맛있는 새우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지만 제 수족관에는 생명체라고는 저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달리기 선수를 꿈꿨던 달팽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그만 제가 먹이인 줄 알고 먹었습니다. 제가 가끔 배가 고프면 여러 가지를 헷갈리는데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먹이와 친구, 선생님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나요? 저는 그래서 가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원은 태생적으로 배고픈 걸 참지 못하죠. 배고프면 돌도 먹고, 바위도 먹고, 플라스틱, 장식용 수풀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본의 아니게 바다 낚시인들에게 많은 욕을 먹기도 하는데요. 워낙 식탐이 강해서 낚시 바늘에 끼어져 있는 각종 미끼들을 무조건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감성돔이나 참돔, 뱅에돔을 노리던 낚시꾼들에게 자꾸 제가 잡혀주면 짜증을 내죠. 왜냐하면 낚시인들은 저를 먹을 수가 없거든요. 잘못 먹으면 골로 갑니다. 그나저나 이제 미스 보궐 선발대회가 점점 하루하루 다가오는데요. 저의 미모는 괜찮아지고 있는 걸까요? 많은 물고기들이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과연 저는 어떤 성적을 낼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2023년 미스 보궐 선발대회 꼭 응원해 주세요.